자, 3번 소재 한번 볼게. 아이, 여기서 말하는 아이들은 뭐 토들러도 마찬가지야. 토들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기어다니는 애들 또는 아짱아짱 이제 막 걷는 애들이잖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그런 애들조차 대화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이들의 언어 발달 능력, 그리고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어떤 나중에 교우, 대인 관계에도 도움이 되더라 라는 내용이야. 오케이? 가보자. 자, people tend to think.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해? Because toddlers. 아이들, 아기들이 cannot say much. 여기서 much라는 건 명사야. 왜 명사야? 앞에 동사 뒤에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명사. 즉, 많은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지? 많은 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뭘 이해하지 못해? 그 토들러 주변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되어지는 것. 수동태야. 비동사 플러스 PP. 근데 비동사 뒤에 ing가 나온 거 보니까 진행형이네. 그래서 진행형 수동태지. 어렵게 생각하지 마. 수동태인데 이 수동태를 진행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중인 것. 무슨 차이가 있니? 차이가 없잖아. 그냥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갖다 붙여놓은 거야. 어찌되었건 자, 그 토들러 주변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것을 쉽게 말해서 어른들의 대화를, 그치?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해 말이지.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기들 또는 잘 걷지 못하는 애들이 말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것들, 주변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 이해하지 못할 거다 생각을 하는 거야. 특히 성인들이. 하지만 You would be surprised. 놀랄 것이다. 그럼 놀라는 이유가 나오겠지. 뭐에 의해 놀라는 거야? 또 의문사가 나오네. 명사절. 자, 문장의 주어. 동사가 understand. How much가 목적어. 그들이 사실상 얼마나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해하는지를 알게 되면, 물론 알게 된다라는 단어는 없지만 문맥적으로 해석하자고 그렇게, 그치? 그들이 사실상 actually how much understand, 얼마나 많은 것을 이해하는지를 알게 되면 정말 놀랄 것이다. 이 말은 즉 정말 많은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많은 것을 이해한다는 거야. 그치? 자, although toddlers aren't able to fluently communicate verbally, be able to. can의 의미잖아. can. 그러니까 can't. fluently. 뭐니? 유창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어. 뭘로? verbally. 언어로. 말론. 의사소통할 순 없지만. 없지만. 얼도. 비록 머뭇이지만. 그들은 이해는 한다는 거야. 의사소통만 못하는 거지. comprehend는 understand랑 또 다른 게 뭐냐면 understand가 이해하다지. 좀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comprehend야. 종합적인 이해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한다는 거야. 심지어 꽤 복잡한 대화조차 완전히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애들이 있을 때 모를 거다라고 생각해서 대화는 안 된다는 거야. 나중에 커서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starting from as early as 4.5 months old 해석하면 한 4개월 반쯤 된 애들, 4개월 반쯤 된 이 애들, 이 시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일찍이잖아. 이만큼이나 일찍부터 시작해서, 4개월 반 정도 이만큼이나 일찍 시작해서 애들은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recognize, 인식하다야 뭘? 그들 자신의 이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 인식하는 거야. 알아차리는 거야. 그 다음에 pay attention. 집중할 수 있다는 거야. babies begin to pay attention. 또는 그냥 babies pay attention 하면 되겠네. 집중합니다. 뭐 했을 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집중하기도 한다는 거야.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 다음 문장. 그리고 나서 4개월 반쯤이라 그러면 뭐 겨우 태어나서 얼마나 된 거야? 3, 40이 한 150일. 150일밖에 안 돼. 내가 자기의 이름, 애 이름을 인식하고 나아가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집중을 한다는 거야. 자, 그리고 애들이 한 살 반쯤 되면 a year and a half. 한 살 반쯤 되면, 한 살 반쯤에서 두 살이 되면
자, 그 다음 문장. They go through what's called the language explosion. Go through 하면 경험하다. 겪다란 뜻이 겪다. 뭘 겪게 되는 거야? 불리우는 것. 불리우는 것. 불리우는 것이잖아. 아니면 이렇게 해석해도 돼. 이걸 하나의 부사로 해서 그냥 소위 언어 폭발을 경험합니다. 겪게 됩니다. 언어 폭발. 얼마나 말이 많게 되면 폭발이라는 단어를 썼겠어. 그치? 그만큼 한 살 반밖에 안 됐는데 언어가 폭발할 정도로 많은 걸 이야기한다. 반대로 이해도 한다는 거겠지. 그리고 start to understand almost everything that's being said.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것. 수동태야. 이야기 되어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자, 전문가들에 따르면 toddlers, 즉 그 토들러들은 그들의 부모님. 자, 이 문장 잘 봐. 조금 문장 구조 어려울 수 있어. 동사, 그러면 listening 이하가 목적어지, 그치? 근데 그 목적어만 우리가 한번 살짝 분석해보자. 목적어가 조금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조의 목적어야. 근데 왜 이렇게 목적어가 길어지냐? listen to가 무슨 동사라 부르니 우리가? 지각동사. 그치? listen to만 놓고 보면 지각동사잖아. 그리고 지각동사의 뭐 목적어. 그리고 지각동사 뒤에 뭐가 나와? 목적 보원인데 지각동사는 목적 보원 자리에 동사 원형 또는 ing가 붙은 현재 분사도 나올 수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길어진 거야. 다시 해석하면. 자, 그들은 즐기는데 뭘 즐기냐? 그들의 부모님들이 그들 자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 걸 즐기는데. 그죠? 그들은 듣는 것을 즐기는데 뭘 들어? 부모님이 항상 목적어 먼저 해석하는 거야. 그리고 목적 보러 가는 거야. 좀 긍정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는 걸 즐긴다. 이 말은 부정적인 것도 이해를 한다는 거잖아. 아니, 긍정적인 걸 듣는 걸 즐긴다는 것은 역으로 놓고 보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It's important. 자, 투부정사 이하가 진짜 주어야. 이 말은 즉 앞에 있은 가짜 주어. Not to talk as if the toddler isn't there. 애들이 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에 있지 않는 것처럼 as if 마치 뭐뭐처럼이야. 애들이 거기에 있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게 중요한다. 즉 반대로 애들이 거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대화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참여시켜라. 애들이 여기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는 것은 대화에 참여시키라는 거지. 그치? 자, it's much better. 훨씬 더 낫습니다. 뭐 바로 나오잖아. 대화에 그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아마 문맥적으로 이 문장 전체를 받는 거야. 애들을 대화에 참여시킨다는 그 사실은 그들의 언어적, 나아가서 인터랙션, 상호 대인 관계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5번 연결된 문제죠? 4번, 5번. 소재 먼저 보자. 내성적인 것은 직업 세계에서 결코 불리한, 안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거지. 우리 왜, 내성적인 사람들이 특히 어떤 분야, 직업의 어떤 분야, 사람들을 만나는 분야 또는 어떤 물건을 판매하는 분야, 소위 말하는 뭐 판매직들, 그치? 이런데 좀 불리할 것이다. 또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그런 내성적인 사람들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불리한 조건이 아니다 이 말이지. 결코 그렇지가 않다. 나름의 장점이 있다는 거지. 아니 그 내성적인 사람도 자기가 만약에 판매원이다 그러면 결국은 계속 그 일을 하다 보면 그 분야에선 프로가 될 거 아니야. 이 말은 즉 극복이 되겠지 뭐. 그리고 오히려 내성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활용이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when it comes to 뭐뭇에 관련해서 관련해서 전치사지
뭐 이게 지금 전치사야. 한 단어의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는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됩니까? 명사가 나와야 되겠지.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직원들을 고용, hire가 아니야. 동명사, 명사니까 hiring.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고용주들, 즉 사장들은 성향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뭐 빈칸 추론으로 나올만 하겠지. 내성적인 사람들을 고용하는 걸 회피하는 이런 성향이 있더라 이 말이지. 뭐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그치? 고정관념의 생각 따르면은 당연히 고용주들이 이런 사람들 잘 고용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들은 assume, 간주합니다. 뭐 내성적인 사람들은요, are not suitable. suitable이 적합한이지. 적합하지 않다. 뭐에? 특정한 직업. such as, 뭐뭐와 같은. 예를 들면, 뭐뭐와 같은. 뭐와 같은 직업인 거야. 판매직과 같은 특정한 어떤 직업 또는 직종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간주하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지. due to, 뭐뭐 때문에. 전치사예요. 뭐 때문에? 그들의, 그들이라는 건 누굴 얘기를 하는 거냐면, 누구? 어디 있어? 내성적인 사람들 얘기하는 거지. 그들의 인지된 결여, 사회적 능력의 결여인데, 진짜 사회적 능력이 없는 거야? 아니면 고용주들이 그렇게 인지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고용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실제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인지된이라 단어를 쓰는 거야. 그들의 인지된 결여,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 그들이 사회적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근데 사실 그게 사실이 아니야. 인지된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렇게 인식을 해버리는 거야, 고용주들이. 그렇게 인지된, 인식된 결여 때문에 판매직과 같은 특정한 어떤 직업 또는 특정한 직종엔 적합하지 않다라고 assume, 간주를 해버리는 거야. 하지만 this is not the truth. This is just not true.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지. 이런 고용주들은 missing out이 뭐야? 놓치다. 뭘 놓치고 있는 거야? 목적어가 뭐겠어? 그 사람들의 능력. 내성적인 사람들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귀중한 자원들, 인적 자원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목적어가 생략된 거야. 맥락상. 알겠지? 자, 그 다음 문자. 그 내성적인 사람들은 종종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성적이니까 어떤 능력이 있겠어? 대다 highly advantageous. 매우 이익이 있는, 매우 유익한, 매우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지. 이런 직종에서. 어떤 직종이야? 판매원 또는 고객 서비스와 같은 이런 직책 또는 직종에서 오히려 매우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 내성적인 사람들이니까 판매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되는데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지 한번 보자. 일반적으로, in general, 내성적인 사람들은 매우 considerate, 배려심이 있다 이 말이야. 배려심이. 왜? 생각을 많이 하잖아. 그치? 그냥 무조건적으로 외향적인 사람들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생각하기 전에 이렇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그치? 이것도 선생님 편견이 될 수 있지만 어찌되었건 매우 배려심이 있는. 그리고 pay great attention. 집중한다는 거야. 매우 집중한다는 거야. 어디에? 디테일에. 세부적인 어떤 사항들, 내용에 매우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디테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야.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고, 그러니까 뭐든지 다 계획성이 있게 준비성이 있다라는 거겠지. One of my friends is a great example. 내 친구 중 한 사람이, 지금 여기 글을 쓴 저자, 친구 중 한 사람이 좋은 본보기이자 예다 이 말이지. 자, 그녀는 retail sales라 그러면 뭐 소매점 정도에서 가면 될까? 소매점.
아무튼 이 리테일 세일즈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임에도 불구하고 내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치? 내성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리테일 세일즈 소매점에서 일을 합니다. She's able to help customers by being knowledgeable about products and answering their questions clearly. 자, 소매점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예를 들면 대형마트 있잖아. 그게 뭐 이마트든 또는 롯데마트든 이런 데는 도매점인 거야. 도매점. 왜? 아, 여기도 소매점이라고 봐야 될까? 자, 이렇게 보자. 편의점에서 일을 하는데 편의점에서 물건을 가져와야 되잖아. 또는 어떤 차가 와가지고 편의점에 물건을 팔지. 그 물건을 파는 곳이 도매점인 거야. 그러면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소매점에서 일하는 거야. 소매점이라는 건 뭘 암시하는 거냐? 뭘 얘기해 주는 거냐면 많은 고객들을 매일매일 계속 만나는 거잖아. 그치?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매일 만나고 자주 접하는 이런 고객들을 도와준다는 거야. 왜? 아까 앞서서 뭐라 그랬어? 배려심이 있고 디테일에 상당한 관심이 있고 디테일에 집중한다 그랬지. 그치? 그러니까 박식한 거야. By being knowledgeable. 되게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음으로써. 뭐에 대해서? 그 상품에 대해서. 오케이? 그리고 By answering their questions clearly. 그 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대답을 해줌으로써. 왜? 디테일적인 부분에 되게 충실하잖아. 잘 알고 있잖아. 그냥 막 대답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줄 거 아니야. 그치?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어 상품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지고만 있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손님들이 궁금한 점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줌으로써 고객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격한 사람이 직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그녀는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뭘 말하냐면 진실을 말해. 뭐에 대한 진실이야? 그 고객들이 사는 것에 대한 진실 말을 말한다 이 말이지. 물건을 팔아먹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야. 정말 진실된 고객, 진실된 어떤 직원으로서 고객에게 진실적으로 다가간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즉 배려심이 있다는 거지. 그리고 helps them make good decisions. 그러니까 진실만을 말하니까 그 고객들이 좋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겠지. 그게 단기적으로 봤을 땐 팔 물건을 못 팔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고객이 그걸 왜 모르겠어. 저 사람이 진실됐는지 그런지 않는지 눈치채잖아. 그치? 자, 고객들은 이런 태도를 인정하고 고마워한다는 거야. appreciate, 인정하다. 그럼 감사해야 한다. 됐지? 그 다음에 많은 그들은 여기서 whom이라는 건 customers야. 어디 있어? customers. 그래서 many of them. 참고로 them은 안 돼. 해석상 선생님이 여기다 them이라고 적었지만 왜 안 되냐? 지금 이 친구 whom은 관계대명사, 무슨격, 목적격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라는 것도 일종의 접속사. 접속사가 있다는 건 문장이 몇 개? 두 개. 자, customers가 주어. appreciate가 동사, this attitude가 목적어. 자, many of them이 주어, trust가 동사, her가 목적어가 되지. 문장이 두 개니까 두 문장을 이어주는 뭐가 필요해? 접속사에 상응하는 단어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whom을 쓰는 거야. 됐죠? 그래서 일반 대명사냐 관계 대명사냐의 여부는 접속사가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로만 잡아버리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가면 고객들은 이런 태도, 솔직히 말해주고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태도를 인정하고 감사해야 한다 이 말이지. 그리고 그 고객, 많은 고객들은 그녀를 믿어. 뭐 했을 때? When she makes recommendations about products. 상품에 대해서 그 고객이 또는 내 친구가, 여기서 말하는 저자의 친구가 추천을 해줬을 때. 됐죠? 마지막 문장 볼게. 자, 비록 내성적인, 내향적인 사람들이 종종 스테레오타이프, 고정관념을 갖게 돼. 그러니까 편견을 갖게 된다는 거야. 어떤 편견이야? 되게 수줍어하고 그 다음에 좀 창피해하고 수줍어하고 소심한 힘이든 소심한 것으로 편견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they can do a lot.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것. 누구보다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성적인 사람이 절대 특정 직종에서 불리하지만 않다는 걸 증명해주고 있는 거야. 됐지? 자, 마지막 6번 볼게. 1강에. 자, 이 기술적인 어떤 혁신이 예술의 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어? 확장해주고 있어. 예술의 범위가 한정적이었는데 기술이 그걸 확장해주고 있다. 어느 범위까지가 예술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옛날에 파란색이라는 것은 되게 드물고 구하기가 어려웠대. 파란색이라는 게 왜 그랬는지 볼까? Dark blue, 되게 짙은 파란색이라는 것은 could only be made, 만들어질 수 있었다 이 말이지. 뭐로부터? From lapis lazuli라는 어떤 소재겠지? 어떤 이 소재로부터 만들어질 수 있었다. 오직 이 원자재로부터만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가 없으면 짙은 파란색은 만들 수가 없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애초에 파란색이 별로 없었다는 거지. 근데 이게 뭔지 모를까봐 동격 처리하고 있잖아. 이게 뭐니? 되게 비싼 유형의 돌이래. 돌. 비싼 유형의 돌. 왜 비쌌겠어? 웨어템이니까 그렇겠지. 스카우스, 희귀하니까 그렇겠지. 어떤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afford가 뭐뭐 할 여유가 되다. 즉 구입할 수 있는, 구입할 수 없었던 예술가들은 가난하잖아. 물론 몇몇 소수,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그치? 자, 대부분의 예술가들이 구할 수 없었던 상당히 비싼 유형의 돌, 즉 라피스 라슬리라는 이 원석으로부터만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synthetic pigment, 합성의 어떤 이 색소가 합성의,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만들었던 합성의 색소, pigment, 색소가 만들어진 거야. About 100 years ago, 대략 한 100년 전쯤에. 그러니까 파란색이라는 게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거지. 그치? 만들어졌다라는 건 아까 우리가 소재에서 봤듯이 이제 기술의 도움을 받고 생겨났다 이 말이지. 그치? 자,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such pigment, 그러한 색소, 색의 개발 덕택에 예술가들은 be able to 뭐뭐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훨씬 더 많은 파란색을 어디에서? 그들의 예술 작품에서. 됐죠? 그리고 색상은 became brighter and more varied. 그 색상들이 더 밝아지고 파란색에 물 조금 소색 뭐라 그럴까? 조금 넣으면 이게 뭐 푸른 색깔. 그치? 또 하얀색 조금 이제 가미시키면 하늘 색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밝아졌다는 거야. 밝아졌어. 그리고 더 다양해졌다는 거야. 색상이 더 밝아지고 당연히 더 다양해졌습니다.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21세기 초반에 이제 기술은 has given 예술가들에게 심지어 더 많은 새로운 도구와 선택인데 어떤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선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다시 21세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술이 예술가들에게 심지어 더 새로운 도구와 일할 수 있는,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선택권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예술이 영상도 영상미라 그래서 하나의 예술이 되고 있잖아. 그치? 그냥 모니터 몇 개 갖다 놨는데 그게 영상, 그 예술이 돼버리는 거야. 그 영상이라는 건 예전에는 없었잖아. 자, 예를 들면, in 2010, 2010년에, 뭐 지금으로부터 한 8, 9년 전쯤에, an exhibition at the New York City Museum of Modern Art. 이 박물관의 전시. 그치? 또는, 전시회가 어디에선지 장소를 나타내는 거지. 지금 이거 고유명사야. 고유명사인 거 보니까 다 뭐야? 지명이나 아니면 박물관 이름이겠지?
이 박물관에서 전시회가 did a show. 쇼를 했다. 즉 보여줬다. 전시했다. 이 말이지. 뭐에 대해서? AR. 우리 소위 말하는 AR. 인공지능. 그치? 가상현실. Augmented reality. AR에 대해서 전시를 했습니다. AR이라 그러면 우리가 예술적으로 생각하진 안 하잖아. 단순히 뭘로만 바라보는 거야. 하나의 과학기술, 첨단기술, 또 우리가 요즘에 실생활에 접하는 어떤 뭐라 하면 될까, 첨단기계?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근데 전시회에서 AR을 지금 전시를 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 예술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는 거야. 뭐 덕에? 기술 덕에. 자, 박물관 이제 뮤지엄 방문객들이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아니, 가서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뭘 봐? semi virtual artwork. 뭐, 반, semi가 원래 반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가상의 virtual, 가상의 예술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작동해야만 거기 전시되어 있는 작품을 뭐 볼 수 있다든지, 그치? 이렇게 기술이 가미가 됐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어느 정도의 가상의 작품들은 포함하고 있었는데 뭘? 3D 이미지스. 3차원의 어떤 이미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카툰과 애니메이션의 차이는,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만화야.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움직이는 영상이 있는 만화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영상이 있는 만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말이지. 자, 이 부분. 중요한 문장이야. 왜 중요한지 잘 들어. 자, 컴마 앞뒤로 문장이 두 개야. 앞에 있는 문장의 유형이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분명히 문장이 두 개지. 근데 뭐가 없어? 접속사가 없지. 이 문장이 틀렸을까? 아니라는 거야. 없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원래 이 문장이 if it had been viewed 라는 가정법,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뭘 나타내는 거야? 과거 사실의 반대지.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주절은 would have pp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거 문법적으로 잘 잡아내. 근데 접속사 if를 생략할 수 있어. 가정법에 사용하는 만일 뭐뭐라면 생략해. 그럼 그냥 생략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략했다는 걸 나름대로 문법적으로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주어 동사를 도치해 주는 거야. 위치를 바꿔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 문장이 if it had been viewed with only the naked eyes 이런 뜻이 되는 거야. 됐지? 해석해 볼게. 자, 만일 그거라는 건 이 예술 작품, 어느 정도의 이제 가상의 예술 작품들이, 예술 작품이 보는 거야? 보여지는 거야? 보여지는 거지. 수동태지. 보여졌더라면 뭘로? naked eye라는 거는 naked라는 게 빨개 벗은이야. 그러니까 그냥 오직 맨 눈으로만 예술 작품을 봤다면 말이지. 봤다면 됐지? 그 전시품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사용하지 않고 맨 눈으로만 봤다면, 네이키드가 빨개 벗은이니까 빨개 벗은 눈,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은 맨 눈이겠지. 오직 맨 눈으로만 그걸 봤다면 그 예술품은, 전시회는 완전히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 기술을 사용해서 예술작품을 만들었다는 거지. 됐지? 이런 방식으로 현대 예술가들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놀랍고 혁신적인 방식으로 뭐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어붙여, 뭘, 경계를 밀어붙이는 거야. 뭐에? 창의성이라는 이 경계를 허물고, 기존의 어떤 경계를 허물고 밀어붙이면서 확대하기 위한 이 말인 거야. 됐지? 다시 한번, 어떤 창의성 또는 예술의 경계를
push라는 게 밀어붙이지만 문맥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계속해서 확대하기 위해 놀라우면서 혁신적인 방식을 사용해서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됐지?